48조 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뭐 등등이죠. 모든 과정이죠. 위의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과정에 위의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요거 이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하고 뭐 줄여서 우리가 보통 HACCP 이렇게 하는 거죠. 을 식품별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HACCP 식품안전관리기준은 식품별로 정해서 고시를 하죠. 그중에 특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은 요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시행규칙 62조가 나오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대상식품 1항에 보면 1호부터 13호까지 쭉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제가 두 문자로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앞에 뭐 수산 가공식품류에 어육 가공품류 중 뭐 이것까지 다 통째로 외우려면은 상당히 이게 부담스럽죠. 또 뭐 실제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지 않고 이제 물어보면 주로 이제 앞에 수식어 빼고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적어놨죠. 어육 소시지, 그다음에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그리고 피자류, 만두류, 면류, 그다음에 과자류, 캔디류, 빵류, 떡류, 뭐 빙과 그리고 음료류죠. 근데 다류 및 커피는 제외된다. 요거는 진학염증이죠. 다 차 종류죠. 그리고 커피류는 해석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음료는 들어가지만 다류, 커피류, 다커피는 제외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 그리고 8호에 보니까 김치죠. 김치, 그리고 코코아 가공품, 그리고 초콜릿류, 그리고 면류 중 유탕, 그리고 국수, 그리고 특수용도 식품, 그리고 즉석 섭취 식품, 순대, 는 것 되겠죠. 그리고 100억 원 이상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업소에서 제조 가공 식품이죠. 총 14가지가 되겠는데 근데 이건 이제 요걸 제 나름대로 이제 두 문자로 뽑아서 한번 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라임을 사는 거죠. 그래서 피만면 피만면 곽캔 빵떡 곽캔 빵떡 빙음내, 김초코, 김초코, 유국특, 그리고 적순백, 적순백.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기는 외워야 되겠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 두 문자 뽑죠. 그래서 어육 소시지죠. 그리고 뭐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빼고 그래서 피만면죠. 피자류, 만두류, 면류 그리고 곽캔 빵떡 빙음내죠. 과자 캔 캔디 빵류 떡떡이죠. 빙음내죠. 빙과류 그다음에 음료류 그리고 레토르트 그리고 김초코죠. 김치 초코니까 초콜릿과 코코아 순서는 바꿨지만 이제 김초코죠. 그리고 유국특, 유탕면, 그리고 국수, 그리고 특수용도 식품이죠. 그리고 적석 섭취 식품, 그리고 순대 10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요 음료를 중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다 커피죠. 음료를 중에서 다크피는 제외되죠. 요걸 집중적으로 기억하면 다크피는 제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출제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중에 뭐를 넣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엉뚱한 거 넣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게 뭐야? 다크피는 제외되죠. 제외되는 거. 요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효과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 두 문자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 62조에 있는 조항들은 이렇게 이제 두 문자로 두 문자라기보다 일종의 이제 랩처럼 라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계속 중얼중얼 반복 하시다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중에 음료 중에서는 다크피는 제외 되니까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특징이 가장 유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